몸통에 비해 2배 이상의 긴 다리, 이름도 장다리 물대새입니다. 이런 물가에서 먹고 살기 좋은 부리와 다리를 가졌습니다. 주로 걸어다니며 물속 곤충이나 애벌레를 먹죠. 얼마 전만 해도 정말 보기 드문 나그네 새였는데 최근엔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합니다.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는 것처럼 얘도 발을 터네요. 모래바닥과 비슷한 색깔의 알 4개. 머리가 흰 이 녀석이 암컷입니다. 긴 다리를 구부리는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알을 굴립니다. 골고루 덮여주지 않으면 나중에 깨지 못하는 알이 생깁니다. 머리가 검은 이 녀석이 수컷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종인데 이 부부밖에 안 보이죠? 번식할 때는 서로 10m 정도 떨어져 삽니다. 25일, 좀 길게 알을 품는 새입니다. 깨는 순간 어미는 어떤 기분일까 싶지만 체온이 식을까봐 바로 품어줍니다. 어미 품속에서 완전하게 깼습니다. 어미는 다음 새끼를 기다립니다. 물대새 새끼들은 태어난 날에 바로 걷습니다. 둥지엔 아직 깨지 않은 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먼저 나온 새끼들은 자꾸 나가려고 합니다. 어미는 그런 새끼들을 자꾸 불러세우죠. 남은 새끼들이 모두 깰 때까지 독립은 안 됩니다. 알에서 깨기 위해 노력하는 새끼. 이때 어미가 줄 수 있는 건 따뜻한 체온뿐입니다. 이제 알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알 하나가 늦습니다. 너무 오래 깨지 않은 알은 무정란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대도 아닌데 나가는 걸 보니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털이 마를 때까지는 얌전하게 있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벌써 사냥하죠? 둥지 밖을 또 나가고 싶습니다. 늦게 태어난 녀석도 사냥합니다.